안소희는 1992년 6월 27일 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가수 겸 배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아이돌 걸그룹 원더걸스의 전 멤버이다. 태미 활동 당시 한마디로 2007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으며 당시 국민적 인기를 구가했던 걸그룹 원더걸스의 핵심 멤버였다. 기믹은 특유의 뚱한 표정으로 대표되는 시니컬의 시크 속성, 레어 확률을 볼 수 있다. 데뷔 전의 모습을 보면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인다. 사실 현아의 탈퇴 이전엔 현아와 태그팀으로 시도 때도 없이 까불거리는 캐릭터였다. 그러나 힘든 여 생활과 함께 온 사춘기와 더불어 가장 친했던 친구의 탈퇴로 엄청난 마음고생을 겪었었다. 다행히 동갑인 선미가 남아있고 선미 이후에는 혜림이 함께 합류하면서 당시보단 나 다만 그 뒤에도 밝은 캐릭터가 아닌 것으로 보아 본래 낯을 좀 가리거나 무덤덤한 성격으로 보인다. 악플의 영향으로 방송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적극적인 1위로 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마저 무표정으로 리액션도 없이 일관하는 경우도 있어 비판도 받았다. 근데 찾아보면 리액션이 작을 뿐 혼자 열심히 반응하고 있다. 최화정 개인 상큼한 영어 인사, 어머나 등등 뭘 시켜도 빼지 않고 열심히 하지만 시크하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억울한 소리를 듣는 일도 종종 있다. SM 베스트 선발 대회 외모장에 지원했었고 연기되진 못했으나 꾸준히 SM에서 연락과 권리를 취하던 중에 당시 그를 캐스팅했던 SM 직원 이재영 씨가 JYP로 이적하며 함께 들어간 사례, 애초에 친구 따라왔다는 이런 잘못된 이야기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이브 아티스트에 대한 많은 캐스팅 일화가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다. 2004년 단편 영화 배음 구조에 의한 공감각에서 소녀 역을 맡았다. 복 퓨리라이드 광고 이후 아무 소식도 없이 매우 잠잠하다가 BH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또 파로 나온 후 이번에는 배용준의 키이스트와 새롭게 계약했다. 그래도 서로 갈 길이 뿐 헤어지는 과정에서 멤버들이나 소속사와의 마찰도 별로 없이 깨끗하게 헤어진 편. 그렇게 탈퇴하면 서로 언급을 꺼리거나 디스를 하고 팬덤이 서로 적대적으로 변하는 다른 그룹들의 버와는 달리 안소희와 나머지 멤버들은 서로 공개적으로 응원해주고 친분을 과시하였으며 양측 팬덤 역시 사이가 우호적인 편이다. 실제로 원더걸스가 컴백하자 예은 인스타를 통해 아이튠즈 쓰는데 멜론 갈지에서 스트리밍해주고 있다며 진친되는 카톡짤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잡지 인터뷰 답변에서도 서로 교류한 흔적이 나타난다. 원더걸스가 2016년 컴백했을 때는 소희와 동갑이자 데뷔 후부터 오랫동안 같이 지낸 멤버였던 선미가 인터뷰에서 소희와는 어제도 그저께도 만났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원걸 멤버와 교류가 있음을 언급, 특히 소희의 영화 부산행의 시사회에는 박진영과 트와이스를 필두로 원더걸스 전 멤버들과 수지까지 JYP 가족들이 총출동, 소희를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2006년 영화 부산행에 진희 역을 맡았다. 유독 이 배역에 대한 연기력 논란이 있었지만 연상호 감독은 연기력에 만족한다고 일축하였다. 10대의 풋풋한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만큼 실제로 진희, 영국 풋풋한 고등학생 케미의 체인 매니아가 상당수 있었다. 2차 창작물도 발견된다. 2016 TVN 안투라지에서 안소희 역을 맡았다. 드라마적이긴 했지만 소희 본인의 연기력 역시 어설프다고 악평을 들었다. 2017년 영화 싱글라이더에서 진아 역을 맡았다. 이 작품으로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2018년 9월 키이스트와 계약이 만료된 후 BH로 돌아와서 다시 계약했다. 원더걸스 멤버 중 인기 넘버원답게 멤버 중 가장 먼저 개인 문서가 생성되었다. 슈퍼주니어의 희철이 소희의 팬인 것으로 유명 리제 시절 때 팬카페 정회원이었다. 2014년에는 한 인터뷰에서 여전한 팬심을 드러내며 내가 자주 언급하는 연예인 중에 친하지 않은 유일한 연예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엑소의 멤버인 시우민이 소희와 닮아오결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소희가 출연한 아는 형님에서도 내 연예계 생활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며 여전한 덕심을 드러냈다. 출연자들을 공격하던 짓궂은 모습은 어디 가고 없고 쑥스러워하며 드립을 치는 건 덤이라고 한다. 원더걸스 내에서 유일한 부자.
이와 관련하여 개신교 신자인 선예가 멤버들 중 소임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